또 다른 좋아하는 그룹 있어요? 걸그룹은 안 좋아합니다.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혼자 찔려가지. 헤매받은 것처럼. 그러니까 저는 걸그룹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걸그룹을 네네. 보지 않습니다. 걸그룹이 뭡니까? 걸그룹.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요란스럽네, 요란스럽다. 너무 귀엽지 않아요? 아니, 원래 그, 저기야? 크리스마스 좀 챙기는 스타일인가? 저는 집에 트리를 일주일 전부터 해놨어요. 나는 이번 연도 태어나서 처음 트리를 해봤어. 아, 정말로? 어어, 내가 맨날 인스타에 올리잖아. 그 이번에 처음 해본 거야, 태어나서 살면서. 아들 때문에 하신 거네. 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니, 안 돼.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이거 챙겨야 돼. 원장님도 이거 하세요. 하셔. 재야지. 그래야지 신나게 이제 코도 네. 하시고. 아, 이런 것도? 이렇게. 아, 좋다! 네. 약간 좀 음흉한 놈 같지 않아? 잠깐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그지? 크리스마스래. 크리스마스야. 이러고. 약간 좀. 어, 크리스마스 좋습니다. 좋은 선물이고 네. 좋은데. 우리 이 프로그램을 하는 입장에서 진짜 선물은 이런 PPL이죠. 아. 네. 이 재방문을 해주셨다라는 게. 그러니까. 지금 몇 번째? 아, 이게 몇 번째죠? 세 번째야. 진짜. 관계자분은 어디 계시지? 아, 예. 아, 이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모자랑 코. 네. 이거는 제가 선물로 꼭 따로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아, 이거는. 와, 이거. 야. 고마운 거 맞아? 이거 선물? 내가 그때 마스터 이거 라떼 이거 먹고 맛있다 그랬었던데 우리가 그때는 그 캔이 아니었어. 맞아. 네. 플라스틱. 네, 플라스틱이었어. 맞아. 한 잔씩 하고 들어가야지 또 기운이 나니까요. 야. 보시면 알겠지만 요 카페 라떼 뭐 그리고 또 오리지널 블랙 그리고 요거 스위트 아메리카노까지. 난 이거 좋은 게 단맛이 막 세지가 않고 그럼요. 은은해서 좋더라고. 단맛은 약간 은은하게 이게 계속 먹어도 안 질리는 요런 맛이 있고 그러니까. 예, 이게 고소해 이게 우유 함량이 높아가지고 아마 그럴 거야. 아무튼 뭐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예. 네, 그리고 이제는 거의 뭐 루틴이 됐습니다. 프로그램 시작하기 전에. 예. 맥스라우스 마스터 마시면서 그냥 시작하는 게. 자, 그럼 저희 또 오늘 마셨으니까 루틴대로 또 시작을 해보죠. 예, 오늘 어떤 또 게스트 분들이 오셨는지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위아이! 세상에서 가장 예쁜 선물. 하얀 눈과 함께 내려가죠. 코디 분들이 왜 일을 그렇게 했지? 뭐지 이거? 이거 뭐지 아, 이거? 내가 봤을 때 이거 코디분들의 그 네. 솜씨가 아닌데? 작가님이 하고 아 그래요? 네. 아니 사탕 목걸이랑 사탕 그 화관? 왕관? 아니, 어, 왕관을 원래 둘 다 목걸이였는데 네. 이거 좀 작게 만드셨더라고요. 머리 쓰웠습니다. 애기 엄마가 있나? 애가 만든 거 그냥 어디다 자랑하고 싶은데 그냥 어린이집에서 만든 거 그냥 아 이거 네. 어떡하지? 아유 그래 게스트나 씌우자 이런 건가? 딱 아기 사이즈긴 한데 어 그러니까 이거 네. 뭐야 갑자기? 진짜 오랜만에 보는 거 같아. 배고플 때 하나씩 먹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밥 떨어질 때 하나씩 드세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반갑습니다. 아, 네. 네, 안녕하세요.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둘 셋 위아이 네, 네, 안녕하세요. 위아이의 요한 용한입니다. 네! 아. 자, 왜 나왔는지 한번 봅시다. 예, 예, 예. 돋보기 잡으러. 아, 오케이. 보이네, 보이네. 청포도구만 저게. 가까이 보니까 청포도. 아, 아 어? 크리스마스 스페셜 앨범이 나오네. 오! 어떻게 하셨어요? Gift for you. 오! 선물, 선물. 네, 근데 너무. 선물, 선물. 그게 한 번. 아, 일단. 에이, 그만! 안 됩니다. 우리는 홍보를 바로 할 수 없어요. 아. 그러니까 이 관문을 통과를 해야지만 마지막에 어, 홍보할 시간을 드립니다. 아, 알겠습니다. 예. 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상시 저희를? 예? 아니 우리는 그래도 같이 보거든요. 엊그제 봤어요. 왜? 우리는 같이 친해?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아 프로그램을 네. 같이 해서? 어제 엊그제 봤는데 오늘 되게 건강하게 입고 계셔가지고 그러니까 아, 그때는 좀 약간 느낌 다르다. 날라리처럼 입었거든요. 그러면은 그 말을 편하게 하는 사이? 아니요, 그, 서로 이렇게 그 존칭하면서 근데 별명이 요한쿤이에요. 네. 요한쿤. 그래서 요한쿤이라고 부르죠. 그러면은 막 평상시에 막 무슨 누나 막 요하나 이 정도는 아니고? 아, 그 정도는 아니에요. 아, 이게 연예인들이 이게 잘못된 거 같아요. 그 약간 그런들 약간 성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그런 연예인들 많다니까! 할 그, 때는 약간 그래도 요한쿤 하면서 약간, 어. 약간 그... 있는데 딱 끝나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얼굴. 예의 차리는 거지. 내가 진짜 심하거든, 그게.
나는 아예 그냥 말을 안 듣고 존댓말. 왜냐면 내가 어렸을 때 누가 나한테 그런 게 싫었어. 아, 맞아. 그러니까 내가 그게 좀 안 하게 되더라고. 근데 그 저희 프로그램 같이 했었잖아요. 그 아세요 혹시? 우리 그룹 그 노래. 오 맞아요. 형 알죠 알죠. 당연히. 좀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아 그때 내가 좀 싸가지가 없었어. 아 너무 좋았다 이승기. 아니 그때는 너무 좋았다. 그때 내가 미안하다 싸가지가 없어. 너무 좋았습니다 진짜. 아 그리고 요한이가 먼저 말 편하게 하라 그랬어. 근데 두 분이 오늘 뭐 엄청난 걸 보여주신다 그러던데? 아 그게 사실 그 엄청난 걸 보여줄 걸 이게 저희 그 유행어예요. 아 팬분들 앞에서 이제 뭔가 그 부담을 주는 유행어랄까요? 아~ 삼행시를 하는데 막 다섯 명 가다가 마지막 사람이 딱 걸렸잖아요. 부담스럽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엄청난 걸 보여줄 걸 뭔가 해야 될 것처럼 개그맨들한테 야 이제 그가 이제 드디어 엄청난 걸 보여주기 위해 약간 그런 느낌 지금 계속 팔팔팔팔 끌고 있습니다. 이런 거 아니야? 그런 느낌 진짜 와 근데 느낌이 좀 다르다 동갑인데 약간 냉미남이랑 온미남 같은 냉미남과 아 그러니까 냉면 온면 이런 느낌인가? 그렇지 그지 네, 어땠어요 첫인상이? 용화가 저보다 먼저 들어갔었어요 회사를 그래서 제가 이제 뒤늦게 들어갔는데 되게 난 아이돌이야. 아~ 딱 그 귀걸이 딱 한 다음에 그 롱 그 오버핏 셔츠를 입었는데 그 약간 이렇게 있으면 반만 넣는 거 아시죠? 아, 여기만 넣는 거. 반만 넣어가지고 이렇게 딱 한 다음에 되게 팔 여기까지 들어야 되는 거. 여기까지. 여기다가 상평통본 그다음에. 그거 있어? 이만큼 여기 들어가는 거. 그거 저 아이돌이구나. 약간 확 느껴지는. 딱 아이돌스러운 느낌. 네, 딱 그런 느낌이었어요. 어땠어, 용아는 그러면? 저는 요한이를 딱 봤을 때 나의 라이벌이 등장했구나. 어떻게 이겨먹지? 진짜 아이돌 생활하면은 새로운 사람 들어올 때 뭐 좀 친해지면 좋기도 하지만 조금 아 나의 위치가 좀 막 좀 흔들릴까 봐 무섭기도 있어. 하고 그런가요? 아 그 무조건 있지. 개그도 그랬어. 우린 개그 연습생 50명 60명 했는데 내가 좀 약간 제일 안 웃길 것 같고 막 이랬었어. 근데 내가 입고 나서 뒤에 양세찬이 들어왔단 말이야. 우리 동기로 딱 왔는데 노말하잖아 그래가지고 쟤는 이길 수 있겠다 그랬는데 안녕하세요 하면서 웃는데 이가 벌어졌는데 아 그거 못 이겼네 저거는 세찬이가 교정하기 전에 그래가지고 아 저거 센데 막 이런 느낌이 있어. 우리는 그게 있어. 개그맨 개그우먼들은 그게 있어. 근데 저희는 회사가 이게 저희밖에 없었어가지고 빨리 들어오길 원하는 네 들어오길 원하는 그러니까 그룹이 되려면 네.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아 오히려 그랬구나 예 네. 안무여가지고 이제 제발 예. 오면은 잘해줄 아니 두 분 딱 봤을 때 얘 약간 약간 좀 저거는 탐나는데? 부러운데? 탐나는 거 저는 요한이 눈 그러니까 아 저 눈이 그 여자 홀리는 눈이거든 저게 우수에 찬 눈빛 있어 약간 촉촉한 눈빛 저런 눈빛이 있어 약간 그 뭐 요한 그리고 서강준 그런 눈이 있어 알지 딱 그냥 무슨 눈이지 알겠다 눈 촉촉촉촉 해가지고 아 못 있겠는데요 안약 안 뿌려도 되는 그 촉촉한 눈들이 몇 개 있단 말이야 키가 엄청 빨개졌어 진짜 거짓말 안 하고 귀가 아니야 왜 이렇게 빨개야 귀가 왜 이렇게 빨개 귀가 쉬는 뜻 없이 막 빨개지고 그래요 진짜 빨갛다 네. 근데 찜질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저 정도면? 그래서 좀 대고 있어 제가 이제 그래서 오해를 많이 받아요 멜로신을 찍으면은 진짜 제가 부러워서 빨개진 줄 알고 키스신 찍고 나가고 만약에 멜로신 입고 그러면 진짜 사랑에 빠진 것처럼 네 진짜 좋은데? 맞아. 좋은데? 댓글 보면 요한이 부끄러워서 기빨개졌다고 추워 죽겠는데 아 귀가 원래 잘 앞으로 어디 가가지고 절대 야한 얘기는 하지 마 오해서 알았지 너 진짜 하고 약간 너무 빨개진다 그래서 어디 뭐 약간 원래 장발이었단 말이에요 그때 분위기가 좀 무대에서 보면 되게 얘가 진짜 사람 홀리는 약간 그런 매력이 있어요. 아 그래서 약간 그 분위기나 뭐 눈 네. 이런 것들이. 오. 아, 근데 워낙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몬스타엑스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 데뷔할 때부터 몬스타엑스 선배님들의 팬이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직접 만나면서 팬심을 전하 보니까 예뻐해 주시는 게 아닌가. 잘 때 저장관로 팔로우 들어요. 아 진짜? 그 정도로? 네. 야. 오 진짜 찐팬이다 그러면은. 찐이네. 그리고 또 다른 좋아하는 그룹 있어요? 걸그룹은 안 좋아합니다.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혼자 찔려가지고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누구야? 누구냐고? 약간 느낌이
저는 간첩이 아닙니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해내받은 거죠. 그러니까, 저는 걸그룹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걸그룹을 보지 않습니다. 걸그룹이 뭡니까? 걸그룹. 네, 이거 그 아까 호정메이트 온탕과 냉탕 이거 어떤 얘기요? 이거 한번. 저는 동생이 둘이 있고. 둘 있고. 누나가 있어요. 아 누나가 있고 동생이 그럼 어려? 그쵸. 저랑 6살, 8살, 막 이렇게 차이 나니까. 엄청나네, 몇 살이에요? 그럼 몇 살이에요? 고등학생, 중학생. 둘째? 알아요? 아. 동생의 친구들? 원래 그거 안 밝히거든. 둘째가, 예전에 그런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한창 그 오디션 프로그램 막 하고 막 했을 때, 친구들이, 야, 보배, 네 오빠가 김유한이냐고. 근데 이제 보배가, 아니. 아니라고? 네. 아 진짜요? 그럴 수 있어. 왜? 진짜 그럴 수 있어. 당황해가지고. 그럴 수 있어. 귀찮대요. 불편할 수 있어. 왜냐면 야 그럼 막 무슨 야 이따가 막 회식 때 막 야 전화 통화 좀 해주면 안 돼? 이러고 불편할 수 있지. 우리 누나가 있어요. 연년생. 네. 내 코미디 빅리그 27살에 얼마 안 됐어. 인기 막 그때 막 시청률 4% 나오고 그랬단 말이야. 근데 누나 나한테 갑자기 야 이번 주에 니네 팀 순위 몇 위 했냐? 그러니까 우리 왜? 그냥 알려줘. 3위. 그래서 알려줬어. 근데 그걸로 그 회사 분들이랑 내기해가지고 우와 대박이다. 내기해가지고 술값 내기 막 이런 거. 근데 뭐 누나가 얘기하기 전인 거야. 미라가 다만지 받은 그런 것도 있어. 그런 것도. 재테크를 하셨네. 그냥 뭐 맥주값 내기 막 이런 거 있잖아. 막 그냥 뭐 알아요? 그 저기가 누나가? 누나는 저한테 관심이 없어요. 요한이랑 그룹인 것도 거의 데뷔하고 1년 있다가 전화 와가지고 너가 요한이랑 같은 진짜? 그룹이었어? 이러면서 진짜? 서로 안 보고 잘 안 보고 그런 거의 1년에 한 4번? 아 진짜 명절 두 번에 아버지랑 싸우고 두 번. 네. 생일 안 챙겨? 생일 안 챙겨. 생일까지 해서 5번. 생일 5번. 네. 선물은 해요 그럼? 누나 생일날? 치우키우 정도. 아 축하. 축하. 그러면 반대로? 어제까지 연락 둘째랑 셋째랑? 다 계속 와요. 그럼 이제 또 동생들이 지금 태권도 선수를 하고 있어가지고 태권도 워낙 또 선수 출신 선수였어가지고 그런 거에 대한 고민들도 많이 털어놓기도 하고 또 생활 고민도 되게 많이 털어놓고 진짜? 네. 아, 근데 또 반대로 너무 동생 머리 기른 것도 몰랐었다면서요. 아 맞아요. 아 진짜로? 누나 친구들 통해서 제 소식을 접하거든요. 그 누나가 요한이랑 같은 그룹을 안 것도 그 누나 친구분들이 이렇게 알려주셔서 아니 많이 싸웠어요 누나랑? 누나요? 아 엄청 싸웠어요. 아 진짜? 네. 누나가 제 저금통에 손을 좀 많이 댔어요. 그거? 아 치고받고 했어요? 주먹질? 아 당연하죠. 이겼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제가 첫 승을 거든요. 그때로 계속 이겼던 거 나는 그래. 빠르다. 나 중학교 1학년 때 첫 승이었어요. 네. 우리 누나 진짜 쎘거든. 진짜 세신 거 같아. 중학교 때 첫 승이면 많이 세신 거 같은데. 저는 외동인데 이게 남매 혹은 자매가 싸우는 썰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장난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걸 이제 저희 동생 둘이도 예전에 싸웠었는데 진짜 그때 무슨 일이었냐면은 되게 방에서 되게 조용한 거예요. 둘이 같이 있는데 제가 이제 거실에 있다가 방을 딱 들어갔는데 서로 이렇게 얘는 내어복지 나는 예어복지하고 꼬집는데 힘으로? 막지도 않아요. 내가 더 세게 막아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고 충격 먹어가지고 야 뭐해? 이러면서 나 이런 썰을 들으면 혼자였던 것도 나쁘진 않아. 그치 나쁘지 않아. 자 일단 TMI 토크 한번 해보죠 그러면 좋아요, 이제. 좋아요, 네. 좋아요. 오늘의 TMI 하나? 저는 오늘 차에서 오면서 토마토 주스를 마셨습니다. 좋아. 저는 지금 비염 때문에 코가 흐르는 걸 막고 있습니다. 확실한 TMI네요. 확실한 TMI네. 내 인생의 선물을 꼽자면? 인생의 선물. 전 동생으로 하겠습니다. 그래. 제가 지금 진짜 이거는 진심인데 제가 지금 일하고 돈 버는 것도 다 동생 뒷바라지하려고 하는 거라서. 동생이 이제 원동력이 되는 거네. 어렸을 때 그게 너무 싫었어요. 친구들이랑 같이 막 어디 가는데 나한테 돈은 8,000원밖에 없는데 얘네가 막 이런 거 사먹고 하면 같이 사먹고 싶은데 이걸 사먹어버리면 난 4,000원밖에 안 남는데 약간 이런 그게 너무 싫었어가지고 그거 안 느끼고 그런 진짜. 감정을 느끼게 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따뜻하다. 진짜 따뜻하다. 저도 그럼 가족들로 아버지로 해서 아버지? 네. 아버지가 저를 혼자 키워주셨거든요. 이거는 진짜? 약간 아버지로 이런 얘기 이런 얘기 듣다가 밖에 보면 진짜 눈물 날 것 같아. 눈이 와서 그런가?
기억에 남는 크리스마스 추억. 유치원 때 그 네. 지하 놀이터라고 있어요. 네. 산타 할아버지가 미끄럼틀 타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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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원 때. 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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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고 딱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산타 할아버지 진짜 믿었으니까 산타 할아버지 허허허 하면서 뭐 이제 친구들 이렇게 무릎에 앉힌 다음에 이제 뭐 엄마 말씀 잘 듣고 어쩌고 하고 뭐 자 받으세요 이렇게 봤는데 자동차 그 레이싱 있잖아요. 그 조종하는 거 그걸 받은 거예요. 와 그거 너무 부럽다 사실. 근데 요한 학생 와 요한 어린이 오세요 그랬는데 딱 갔는데 일단 사이즈부터 봤어요. 사이즈는 2만원 거예요. 엄청 큰 거예요. 커 일단 커. 됐다 왔다 그리고 이따가 딱 받았어요. 어 묵직한 거예요. 그래서 딱 나와가지고 오자마자 깠죠. 지구본이 들어있더라고요. 아 지구본이 들어있어요. 아 진짜로 네. 지구 열받아가지고 아~ 울었거든요 그때. 이게 좀 비교가 되니까 더 힘들었나 보다. 근데 그게 몇 년 나랑 똑같네. 네, 그때 몇 년 뒤에 이제 제가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엄마가 선물해 준 거를. 아~ 나는 그거 있었어. 나 비슷해. 나도 산타 할아버지 선물이라 그래가지고 막 돌아다니시잖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그쵸. 받았어. 그래가지고 여니까 어? 책이랑 공책 좋아하잖아. 와 네. 뒤에 딱 뒤집으니까. 감리교회라고 그 써져 있는 그 있잖아 우리가 그냥 딱 그 교회에서 매부해주는 딱 그래 딱 눈치채는 거지 그런 거 보고 아 그냥 이게 단체로 주는 거구나 이런 걸 동심은 그런 데서 깨지거든. 맞아 그치? 맞아요. 퇴근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제 선물을 주고 제가 선물 받고 신나서 나왔는데 산타 할아버지께서 유치원차 저희 유치원차에 타는 거예요. 와 동심 받아서 어머 웬일이야 이거 이러고 있으면 아이고. 그러면서 와 진짜 동심 엄청 깨졌겠다. 그러고 받은 로봇 딱 이렇게 보고 산타할아버지 보고. 야. 자 팬분들 원기 회복을 할 시간입니다. 용진공간 특허 집을 좀 짜봐야죠. 멤버들도 여섯 명인데 용화랑 제가 이런 거 제일 못. 아. 약간 좀. 그러면 다른 거 한번 연습하고 들어가자 이거는. 어떤 거 연습할까요? 저희가 커피 CF를 찍는다고 생각을 하고 카메라를 보고 요 커피 CF처럼 내가 먼저 보여줄까요? 약간 이런 느낌? 그냥 맥주 아니야? 올 크리스마스 맥스웰. 이런 느낌! 이런 거야! 이런 거! 야, 진짜 별거 안 했는데 웃겨! 어떡하지? 맥스웰. 약간 영국 신사 느낌이었나? 야, 너 약간 비약한 거 아니냐 방금? 너 얘 약간 비약했어! 봤어 방금 너 카메라! 너 내 입을 이렇게 표현했어! 너 내 입을 맥스웰! 야, 그거 거의 울어 아니 이런 느낌! 시작하겠습니다. 분위기 좋은데? 무대 있는데? 비염이야? 비염도 뚫어. 야 입술 왜 이렇게 떨리냐? 비염도 뚫네. 아 미치겠다. 전 약간 진짜로 웃음 얘가 다 한 것 같아. 오케이 잘했어. 달다. 나랑 같이 마스터가 돼볼래요? 그래 이거 우리는 이렇게 하면 돼. 오빠니 약간 이런 걸 잘 못하시네. 내가 제일 잘한 거 같아. 오빠가 제일 잘했어. 맥스웰 이게 지금 끝났어. 맥스웰 마스터. 내가 제일 잘하는 거 같은데? 내가 맥스웰 마스터. 맛있습니다. 많이 드세요. 아니, 저는 사실 너무 웃겼던 게 그 TV 광고가 나오잖아요. 여행 광고였는데 오사카로 가실래요? 뭐 태국으로 가실래요? 이랬는데 나 지극히 어때? 네. 아니 너무 웃긴 게 다 진짜로 그 진짜? 나라 그 분들 이렇게 나오니까 갑자기 나 저렇게 어때? 이러니까 뭐? 야 진짜 월드컵 때 많이 나오더라. 아, 진짜 현지인분들이 나오시더라고 갑자기. 그게 진짜 너무 웃겼어요 이렇게. 자 셋 중에 하나 해보시죠. 어떤 걸로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케빈즘? 러브 액츄얼리즘, 데이트 신청집. 그럼 저는 데이트 신청집으로 가겠습니다. 아, 그럼 러브 액츄얼리즘으로 가겠습니다. 아, 저 혹시 누나, 그 크리스마스 날 뭐 하나? 일 하나? 크리스마스 때? 아니, 나 아직 뭐 계획 없어. 왜? 아, 진짜? 아, 듣기로 아까 일기예보 보니까 그 눈 온다 그러더라고, 그날. 아, 진짜? 응. 좋겠다. 눈 좋아해?
크리스마스에 오는 건 좋지? 어, 화이트 크리스마스 괜찮지. 나도 눈 좋아하는데 그날 뭐 눈이나 같이 맞을래? 눈 맞는 거 아니에요? 어, 그러니까 이중적인 거지, 이중적인. 어, 잠깐 약간 그 펀치라인이 있었어. 어, 그러니까 눈도 맞고 눈도 맞고. 눈 맞고 눈 맞고. 어, 그러니까. 한번. 자. 나 사실 할 말 있는데. 루아이 좀 들고. 크리스마스 나랑 각자 집에서 둘이나 먹자. 오. 각자 집에서 귤이나 먹. 중요하죠. 중요한 너, 스케줄. 너는 회사에서 뭐라 했어 너한테? 왜? 왜 그래? 아이돌이어가지고. 아. 경직된 느낌이죠. 아이돌. 그 발을 요만큼도 안 집어넣는다. 그 발가락조차도.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카드를 그러면 저희 팬분들에게 선물로 한번 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거를 댓글 추첨을 통해서 보내드리도록 할 건데. 괜찮으면 팬분들한테 드리는 거니까. 이게 뽀뽀. 아, 립스틱 뽀뽀? 아, 네. 오. 우리 거 좋아할까, 원장님? 아니, 그 우리 그 팬분들이 어차피 우리 걸 원하는 거니까. 그 뭔가 두 분보다는 우리가 경쟁력이 낮긴 하겠지. 어, 경쟁률이 낮으니까. 아, 우리 거 따로 하시는 거죠? 랜덤 발송은 하지 마요. 랜덤 발송은 진짜 랜덤 발송. 어. 개싸 없나? 랜덤 발송하면 안 돼. 야, 이거 느낌 이상한데? 2022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이렇게 하셨습니다. 싫어! 귀하의 너무 고생했나? 백화점에서 온 것 같단 말이야. 귀하의 가족. 근데 이런 시간 너무 따뜻하다. 이렇게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편지 쓰는 시간. 그러니까. 안녕. 오늘 용진 건강원 촬영하는데 밖에 눈이 많이 오네요. 2022년 나랑 쉼없이 달려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크리스마스도 행복하게 보내자고요. 직접 뽀뽀를 해드릴 순 없으니 여기에 남겨요. 오, 아, 사랑하고 고마워요. 오, 좋은데? 오, 여기에 좋다. 여기에 남겨. 어, 진짜 좋아하시겠다, 어. 팬들. 저거 어떻게든 내가 한번 댓글 달아봐야겠다. 나도 도전! 도전! 어, 나도 그 경쟁에 뛰어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용아입니다. 2022년 잘 마무리하시고 2023년 많은 행복과 꿈을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아프지 마시고 또 건강하세요. 건강이 최고입니다. 오. 그리고 눈길 조심하시고 또 조심하세요. 그리고 이 편지를 받으신 분은 저 용아 많이 사랑해주세요. 행운의 부저라고 적었나? 행운의 부저. 용. 네. 아, 저게 행운의 부적이구나. 네. 이제 홍보 타임 해야죠. 아, 네. 이제 할 수 있어요. 이제 할 수 있어요. 진짜 멀리 오셨습니다. 넘어왔습니다. 와, 앨범 소개 부탁드립니다. 선물 같은 또 팬분들께 선물을 이제 주려고 크리스마스 선물 같은 앨범인데요. 크리스마스를 따뜻하고 재밌게 보낼 수 있는 특별한 곡이니까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어제 한 소절 한번 불러주시죠. 넌 세상에서 가장 예쁜 선물. 하얀 눈과 함께 내리는 기적. 뚜루루루 뚜뚜루루루 헤이 이런 노래입니다. 오~ 네. 야, 이 머라이어 캐리의 장기 집권을 이거 끌어내려야 된다고. 내려와야 돼요 이제는. 너무 나도 모르게 자꾸 소리 나잖아. 그러니까 너무 오래 끌고 있어. 장기 집권 지금 몇 년이야? 한 20년인가? 그치? 20년 20년 넘은 것 같아. 20년 넘어요. 내가 봤을 때 한 1조 벌었어. 리얼. 어, 진짜 리얼. 리얼로. 아, 진짜. 우리가, 어, 내립시다. 끌어내리자고, 아니, 이제 이거. 그만하세요, 어. 진짜. 위아의 신곡으로, 어, 끌어내립시다. 위아의 신곡으로 올라가야죠. 아무튼, 아,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떠셨어요, 오늘? 오늘 너무 이렇게 잘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렸고, 진짜 건강원에서 진짜 건강 치료 제대로 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네, 팬분들한테, 유한 씨, 아, 마지막. 일단 용진건강을 이렇게 와서 촬영했는데 아, 오늘 너무 편하고 즐겁게 얘기하다가 간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루아이도 아, 우리 이 용진건강 이 편 보고 너무 재미있게 웃으셨으면 좋겠고 우리 그 빠른 시일 내에 빨리 다시 만나요. 고마워요. 자,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앞으로도
아주 훌륭한 왕성한 활동 부탁드립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집에 CCTV 보는 아, 거. 아 진짜로? 왜 규현이가 뭐 하는지 몰라요. 내 방에도 있어? 내 방에 CCTV 있는 거 아니야? 방에 있어, 방에 있어. 요즘 자꾸 누가 쳐다보는 거 같아.